찾고 있는 거지? 아, 공고란 여기 있다. 일단은 아이돌은 심각한데? 여전히? 그렇지. 그래서 여기 한번 몇 군데 지원을 하고 기획사 이런 게 다 나오는구나. 한 번도 오디션에 응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? 아니요. 저는 사실 오자마자 막 그 오디션 많이 했는데 했어요? 근데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아, 진짜요? 여기저기 있는데 보니까 큐브도 있고 젤리피쉬도 유명하지. 드림캐쳐. 근데 다 걸그룹만 찾네. 근데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다 13살, 15살 이래. Everybody's so 다 좀 어린 친구들을 찾는구나. 기획사 정신 차려. 그러게. 스물을 새로 해요. 이렇게 나이를 제한을 하더라. Everybody's so 애기. 그런 사람이 또 있어? 사람이 2006년에서 살았나? 태어났나? 맞지 그때. How old was Adele when she debuted? 아델? 몰라. How old is Adele now? 아델 나이 안 많을 걸? I think she is quite. 아델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많을 걸? 도현이 지금 다들 그 자리에 원하는 답을. 제가 앨범 나온 걸 보면 알지. 11년. When she was 20. 20살에 데뷔했구나. Yeah. 생각보다 일찍 데뷔하셨다. 울 것 같다. 왜 울 것 같아? I'm too old for everything. 너무 늦는 것 같아. 너무 늦은 것 같아? 아니야, 늦지 않았어. 당연히 오빠한테 응? 나는 최고고 늦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좀 늦진 거 그래서 많지 않은 거 같아.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우리 부모님도 돈 많은 사람이지 않았어요. 그래서 만 16살 때부터 또 저를 일을 했어요. 저는 스페인에서 발레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. 아, 진짜요? 16살 때부터? 2살 때부터 발레를 했어요. 네. 차라리 힘들어도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한국에서 뭐 제 꿈은 이루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맞아요. 자, 이렇게 한창인데 사실 노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부르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이제 한창이에요. 이제 네. 인생 네. 시작이에요. 제가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은 이유는 오, 아침마다 그냥 유명 프로그램에 네. 드라마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은 OST였잖아. 보면서 막 이런 가수들이 알게 되었다. 뭐 에일리, 허니, 이선희. 와, 많이도 썼다. 어머머머머머. 아니, 표현이 아니라 개인 비서다. 비서 겸 매니저. 아니에요. 매니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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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서 아닙니다. 여기가? 여기 뭐예요? 여기 어디예요? 분장대. 안녕하세요. 오, 어서 와요. 아,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저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.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. 아, 합정 여고반 출근. 내 소원들은 해탁에 사라져가.
그래서 오늘 어떻게 찾아오게 됐어요? 그때 또 접속했잖아요. 네? 선생님이 울고 불고 제 노래 부를 때 근데 네. 질르지 선택하셨잖아요. 아이고 진짜 선생님 잘못한 건데 먼저 사과부터. 아니 저도 이해해요. 뭐 아니 그게 다른 면 아니라 뭐 저도 지금은 한국에서 진짜로 그 가수가 되고 싶은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.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렇죠. 이제 정식 가수가 이제 돼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야. 제일 시급한 거는 이제 노래의 장르. 저는 원래 발라드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OST? 그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OST. 그러니까 네.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 발라드를 잘하는 가수가 사실은 많아요. 그렇죠. 이 발라드에서 도전을 해가지고 더 잘하거나 더 스타가 되는 확률이 상당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발라드를 부른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수가 처음에 도전할 때는 약간 빠른 노래가 난 거예요. 시작할 리듬은. 그러면 트로트로 시작하면 어때요? 트로트? 트로트. 아, 트로트! 그거예요, 그거! 진짜! 진짜! 어떻게 생각했어요? 머리 너무 좋네. 하나 불까, 굴목? 네, 아니, 뭐 하나, 지금 그 네. 한번 예전에 불렀던 곡이 있는데 네. 한번 불러봐도 네, 네. 아, 그래, 한번 들어봅시다. 트로트도 할 줄 알아? 이게 사실 트로트라는 게 이 꺾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어. 밤하늘에 펼쳐진 가슴아 미로운 약속을 하더니 남자는 근데 어려운 노래예요 이게.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. 정말로 귀찮게 하네. 약간 토러트를 많이 안 들었던 티가 나요. 능력이 있는데. 근데 워낙 가창력이 좋으니까 듣기는 참 좋네. 맞아요, 맞아요. 좀 배우면 금방 늘어. 저거 좋아하시나요? 좋았습니다. 반응 좋네요. 표정을 너무 잘 지었어요. 표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. 근데 표정은 뭐 볼 것도 없이 너무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받침, 발음, 발음. 맞아. 어색함은 절대로 안 돼. 맞아. 근데 눈 감고 들었는데 야 한국 사람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 나왔네. 딱 봤는데 나란 거야. 그 정도가 돼야 돼. 그렇지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리고 남편분은 뭔가 어색한 발음이나 이런 걸 자꾸 수정시켜주세요. 맞아. 네. 눈 감고 들으라고. 네?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서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꿈을 주는 것도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. 지금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. 진짜 본 거야. 또 화이팅! 화이팅! 아, 감사합니다. 기대됩니다. 아 그래도 전문가가 이렇게 엄지척한다는 거는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. 맞아요. 이게 곤란해하실 텐데 사실 이게 가능성이 안 보이면. 근데 트로트가 혹시 스페인에도 약간 그런 전통 음악 같은 게 있나요? 예. 이런 그룹이 있는데 이거 카멜라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노래가 이렇게 돼요. Sueño contigo. Que me has dado, sin tu cariño no me habré enamorado. Sueño contigo, que me has dado, y es que te quiero y tú me estás olvidando. 네가 떠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나 얘기했냐. 트로트네. 트로트잖아. 완벽해요. 내가 왜 궁금했냐면 이게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거의 같은 요 위치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비슷해. 사람 정서가 비슷하고
매력이에요. 네. 음악도 네. 비슷하다고. 네. 아니 라라 씨한테 잘 어울릴 곡들 좀 많이 좀 발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한국 노래에도 그 기억하십니까? 그 임병수 씨. 그래! 그 제목이 뭐였더라? 어, 아이스크림! 깨깨라 껌껌맘 라켓 꿀이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따버셀러 버리뚜 뛰어 뛰는 걸 걸어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카리뇨 미오 소모사스 이또 이어 이도 이요